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저는 진짜 한심한 게요.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의힘이요.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대대적으로 받은 게 불과 몇 달 전입니까? 네. 불과 세 달 전이에요. 저희가 같이 싸우긴 했지만 우리가 상대여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한테 심판받은 게 불과 세 달 전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아직 세 달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 치르는 전당대회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처음 치르는 전당대회에서 그럼 우리 앞에도 우리 이제 개혁보수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국민의힘이요. 네. 이 전당대회에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무슨 그렇지. 전화 얘기하고 문자 얘기하고 무슨 뭐 여사 얘기하고 한동훈 얘기하고 진중권 나와서 뭐 이상한 소리하고 아니죠. 나라 걱정이라든가 보수 걱정은 눈꼽만치도 없어. 안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없어요. 이 최상병 이런 죽음 문제라도 없어요.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이거. 네. 그러니까 그래놓고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을 욕하고 다른 당을 비판하냐 이거예요.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맞습니다. 봅니다. 맞습니다. 네.